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등록금 면제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언제나 월요일 아침이 되면 기숙사로 가기 위해 짐을 챙깁니다. 어머니는 그때마다 떼저른 손으로 차비 몇 푼 겨우 쥐어주곤 돌아앉아 소가리를 하십니다.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가 기숙사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. 어머니는 너무 뜻밖이라 왜 오셨냐고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아들에게 몇 번을 접었는지 모르게 꼬깃해진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. 미안하구나.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. 아들은 어머니 그 손이 부끄러워 얼른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. 몇 년 뒤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. 수갑 찬 아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아들은 비로소 다짐했습니다. 죄송해요, 엄마.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호강시켜드릴게요. 그래, 기다리마. 기다리고 말고. 출소 후 아들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. 돈을 모을 때까지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결심했기에 명절 때도 찾아가지 못하고 견뎠습니다.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설을 앞둔 어느 날 그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. 이젠 찾아갈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 그런데 그날 밤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큰아들이 돈 벌어 호강시켜준댔다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전갈이었습니다. 어머니, 왜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셨습니까? 어머니 가슴에 박힌 못을 끝끝내 뽑아들이지 못한 아들은 눈물만 흘렸습니다.